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희입니다. 이번 주 역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질문들 남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에 선정된 네 가지의 질문과 한 개의 쿠키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태양의 흑점이 온도가 낮은 이유와 그 부분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흑점은 태양 표면, 즉 태양의 광구에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자기 활동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곳의 표면 온도는 일반적인 광구 표면의 온도인 약 5800K보다 1000K가량 낮은 4000에서 5000K 사이로 형성되는데, 이렇게 다른 표면보다 온도가 낮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강력한 자기 활동에 의해 대류가 방해를 받아 내부의 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흑체 복사 실험에서 증명되었듯 외부로 방출되는 빛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양을 사진으로 담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밝은 광구보다 어둡게, 즉 검게 찍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양의 흑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흑점은 정말로 검은색 점은 아닌 거죠. 주변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태양을 등지고 찍은 역광사진에서 실루엣을 찍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주 공간 속에서 계속 가속할 수 있는 엔진이 있다면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다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빛의 속도 얘기가 일단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 가지의 개념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 개념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렌츠 인자에 의해 뉴턴 역학, 즉 고전 역학에서 사용되던 몇몇 공식들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어요. 언제까지나 빛의 속도에 근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 이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순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의 앞머리에는 항상 상대론적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대상은 운동에너지이니 상대론적 운동에너지 정도로 이름을 붙여주면 될 것 같네요. 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상대론적 운동에너지 K는 가로 열고 감마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MC제곱. 여기서의 감마는 로렌츠 인자로서 감마는 1 over 1 minus v square over c square죠. 만약 우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료를 이용해 점점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그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V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마값, 즉 로렌츠 인자는 점점 무한대로 향하게 됩니다.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는 상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론적 운동에너지의 값 K 또한 점점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에너지가 이미 무한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는 절대로 무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짜잔! 그런데 절대라는 건 없군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블랙홀 속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량으로 구성된 물질들이 막대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나면서 이 입자를 유지하고 있던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다 방출되어 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빛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려면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만 해요. 히카리니 나 가을 하늘은 정말로 다른 계절보다 하늘이 높나요? 사실 가을과 겨울의 하늘의 높이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높이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계절이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텐데, 이건 왜 그러냐면 계절성으로 발생하는 저기압 때문에 층운이 많이 형성되고 항상 하늘에 구름이 껴 있어서 그 구름 때문에 저 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하강 기류에 의해서 층운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청명한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 성층권 중간권에서 산란되는 파란색 빛이 우리 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더 하늘이 높게 보이는 것이죠.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주 질량이 큰 천체는 주변의 공간을 가속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가속이 일어난 공간 속에서는 시간이 지연되는, 즉 시간이 느리게 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공간을 빛이 지나가게 될 경우 빛은 항상 최단 거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진 공간 속으로 진행한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예요. 이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E equal MC2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론적 운동량을 유도해야 합니다. 일단 이 내용마저 여기에 담으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과정은 전자기학 파트 5 이후의 쿠키 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고 우리는 결과식 P는 감마 MV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에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체에 가해준 외부로부터의 E를 구하면 되는데요. E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동한 변이만큼 가해준 힘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를 연속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획기적인 곱셈 방법, 적분으로 나타내주면 이렇습니다. 힘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우리가 해낼 적분의 최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적분을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분 적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분 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적분 과정을 담고 있는데 차후 계획 중인 물리에 필요한 수학 컨텐츠 때 상세하게 그 방법을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적분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카이네틱 에너지 equal 감마 마이너스 1 mc 스퀘어 라는 식을 유도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식을 좀 더 가다듬어 감마 mc 스퀘어 equal mc 스퀘어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나타나는 감마 mc 스퀘어가 바로 상대론에서 이야기하는 총 에너지를 나타내며 운동하지 않는 물체, 즉 V는 제로인 물체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제로이므로 E equal MC square, 즉 정지한 물체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공식,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 완성되게 됩니다.